안녕하세요. 사운드젠의 사운드젠징입니다. 오늘은 메사북이 미니 렉티파이어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원래 이제 인생 앰프는 사실 650 쪽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좀 잡설이긴 한데 이래저래 이제 듀얼 렉티파이어 앰프가 한창 이제 좀 유행이랄까요? 이제 국내에 많이 들어와서 심지어는 이제 어디 그냥 공연장 합주실에 가도 갑자기 막 렉티파이어가 있고 이런 경우도 꽤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좀 찾아보기 힘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제 그 듀얼 렉티파이어 쪽을 좀 써봤었는데, 그리고 제 이제 같이 음악했던 이제 친구들도 굉장히 좋아해서 듀얼 렉티파이어를 이제 쓰시는 분들도 있었고, 근데 저는 이상하게 개인적으로 좀 이제 모르겠어요. 안 땡기더라고요. 안 땡겼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냥 아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아니 뭐 좋네, 그냥 좋네 그 정도 하고 그냥 말았었는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이제 이렇게 저렇게 뭐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이제 어쩌다 저쩌다가, 이건 제 앰프는 아니고요. 이제 제 아는 친한 후배의 앰프예요. 앰프인데 이제 사용을 안 하고 있어서 제가 이걸 좀 가져가서 좀 갖고 놀면 안 되겠느냐 라고 얘기를 했더니 흔쾌히 뭐 가지고 얼마든지 뭐 쓰시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현재 이제 지금 사운드젠 저희 사무실에 이제 장기 투숙을 하고 있거든요. 장기 투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히려 약간 이 미니 렉티파이어를 사용을 하고 나서 아 좀 뭐랄까 좀 메사북의 매력을 좀 절실히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약간 그냥 그 궁금함에 한번 업어왔다가 사실 지금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 미니 렉티파이어의 덕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듀얼 렉티는 뭔가 좀 살짝 먹먹한 느낌이 전 좀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 좀 그러니까 뭐 상대적으로 좀 비교를 하자면 좀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귀를 빡 때리는 이게 쫙 빠지는 그런 사운드가 아니라 이제 약간 좀 뭐랄까 좀 이렇게 두 하는 좀 저음역대가 좀 두툼하면서 뭐 동시에 좀 단점이라면 약간 먹먹한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 영상 같은 데를 봐도 좀 미드부를 이제 타이트하게 만들기 위해서 게인 부스트를 많이 사용하는 걸 좀 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상대적으로 좀 보자면은요, 듀얼 렉티를 사용했을 때보다 저는 이 친구로 뭐 합주를 한다든지 뭐 사운드 테스트를 했을 때는 거의 그런 게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오히려 제가 듀얼 렉티파이어에서 얻지 못했던 그런 쾌감을 이제 미니 렉티에서 좀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신기하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되실 수가 있어요. 듀얼 렉티파이어에 굉장히 팬이셨던 분들은 미니 렉티파이어가 뭐 실망스러우신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친한 기타리스트 중에 이제 메사북이 이제 매니아 분이 계시는데 저희 사운드에서 종종 출연하시죠. 뭐 그분 말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니 렉티가 출시되고 나서 이 미니 렉티가 너무너무 잘 나와서 듀얼 렉티 판매가 감소를 할 정도였다라는 얘기를 좀 전해드렸어요. 이것도 어디까지나 이제 소문입니다. 뭐 어쨌든 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자, 좀 잡설이 좀 길었죠.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연결은요, 미니 렉티파이어가 이제 톨피도 캡터 X로 연결이 됐고요. 캡터 X에서 5인패로 연결했고, 끝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캡터 X 상에서는요, 리버브만 살짝 걸었어요. 그리고 이제 특징은 이제, 캡터 X 상에 이제 메사니까, 메사에서 공식으로 만든 다이나이아를 사용해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카메라 구도가 좀 부담스럽죠? 뭔가 제 큰 얼굴이 꽉 차네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앰프를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뭐 이게 약간 좀 애매하더라고요. 뭐 클레이저업하고 이러기가. 그래서 일단 쭉 있고요. 위에가 이제 클린 부예요. 그 다음에 밑에가 이제 드라이브 부고, 그리고 몇 가지 좀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일단 기본으로는 25W예요. 그래서 미니 렉티파이어 25 25W로 되어져 있고요. 25W는 각각 10W로 또 각각 채널별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여기 있어요. 요게 이제 25W, 10W 바꾸실 수 있고, 여기는 이제 마스터 볼륨 있고요. 그다음에 프레젠스 노브, 그다음에 베이스,
그다음에 트래블 아니다 미들 트래블 게인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은 이제 클린 채널에 클린하고 푸시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드라이브부에 빈티지하고 모던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사운드를 잡을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은 앰프기도 합니다. 렉티파이어니까 드라이브부를 한번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기본인데 지금 게인 값을 이렇게 높이 올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빈티지 모드거든요. 빈티지 모드인데 여기서 게인 한번 싹 올려볼게요. 두툼하게 치고 올라오죠. 자, 각그 EQ 노브를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트래블부터. 제가 이제 사용하면서 특징 중에 하나 느꼈던 거는요, EMF 같은 경우에는 EQ 노브를 좀 과하게 꺾어도 그렇게 못쓸 사운드가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지금 트래블 같은 경우에는 거의 최대치에 가깝게 올렸을 때 시원하죠, 시원하게 빠져요. 줄이면. 네, 미들도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좋아하는 사운드를 잡아볼게요. 근데 저는 트래블 굉장히 많이 올렸을 때 좋은 것 같아요. 네, 게인 노브, 그러니까 트래블 노브 올렸고요. 지금 게인 노브는 12시입니다. 이게 이 뭐냐, 이제 렉티파이어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가 이렇게 표시가 이게 콕 찍혀 있어요. 뭔가 색깔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게 좀잘안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다가 이제 빨간 사인펜을 찍기도 하시더라고요. 역시 하이게인 앰프답게 지금 게인 이제 빈티지 모드거든요. 아직 그 모던까지 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빈티지에서 게인 12시인데 굉장히 지금 좋습니다. 뭐 벌써 약간 메탈 사운드는 거의 끝났다고 봐도 되죠. 자, 그 다음에 미들 로브 볼게요. 좀 느끼셨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미들로브가 굉장히 독특해요. 그래서 예. 야,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미들로브가 재밌습니다, 일단. 좋습니다. 좋고요. 야, 이거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EQ 만지는 그런 미드라고 좀 느낌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예, 이 스쿱된 사운드도 괜찮고요. 미드 영어로 한번 나볼게요. 아, 이것도 쓸수 있겠다. 조금 올렸을 때. 뭔가 사운드의 색깔이 팍팍 바뀌죠. 예. 그래서 미들로브가 전체적인 사운드의 색깔을 많이 좌지우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게 어느 캐비넷에 연결됐느냐에 따라서 다 다를 거고요. 그다음에 뭐 마샬 연결된다든지 캐비넷이 뭐다 다를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미들로브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베이스 노브 빵부터 시작해 볼게요. 베이스 노브가 빵인데 베이스가 빵인데도 베이스가 빵빵합니다. 예, 이제 저음부에 깔리는 사운드 너무 좋네요. 자, 베이스
9시. 이 정도면 충분한데. 마스터가 바쁘나. 자, 나 베이스 12시. 베이스 지금 한 2시 정도 했거든요. 제가 이제 진공관 앰프랑 뭐 TR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그 아니면 이제 그 디지털 장비들이라든지 이런 사운드를 들으면서 어떤 앰프의 매력을 제가 좀 많이 느끼는 게 지금 만진 이 EQ 만지는 그 어떤 커브감이라든지 이제 앰프를 디자인하면서 만든 그런 요소들이 뭐 설명을 뭐 이렇게 자세하게 한다라기보다는 너무 재밌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EQ를 그냥 뭐 내가 내 귀에 들리기 좋게 뭐 저음 까고 고음 올리고 이게 아니라 뭔가 그냥 전체적인 사운드를 다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조합을 찾는 게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트랩을 거의 트랩을 그냥 만땅 놓을게요. 그리고 미드를 빵으로 놓고요. 베이스 조금 올렸을 때 사운드를 들어보면 네, 여기가 돼. 그리고 여기서 베이스 물론 이제 지금 연결한 상태에서지만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빈티지 모드라서 여기서 하이게인 모드를 찾는 게 뭐 가능은 하겠죠. 원래 이 빈티지 앰프의 설계 자체는 이 모드에서 하드락 같은 걸 해라거든요. 제가 너무 많이 올렸죠. 게인을 좀 많이 낮추고 좀 빈티지스럽게. 그 노바나 건너뛰는 프레젠스가 있어요. 이제 레조넌스는 없고 프레젠스만 있거든요. 근데 프레젠스를 영어로 놓으면 여기서 프레젠스 팍 12시 뭐 참고로 모르시는 분들 위해 설명을 드리면 그 프레젠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워부 프리브 말고 파워부에서 고음 역대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그 프리브에 여기 프리브에 뭐 트랩을하고 잘 조합을 하시면 기분 좋은 아주 좋은 뭐랄까 좀 시원시원한 그런 그 기타 사운드 잡을 수 있죠.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좀 영상을 아이 너 맨날 영상이 길어지면 안 되는데 아 참 지금 이 빈티지 하나 했는데 지금 이렇게 시간을 쏟고 있네요. 자 빨리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빈티지 모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던 모드 한번 들어볼게요. 자 모던은 이 앰프 특징이 모던으로 넘어가면은요 사운드 색만 바뀌는 게 아니고요 그 파워부의 출력이 팍 뜁니다. 지금 들어보시면 이게 빈티지잖아요. 들으셨죠? 이제 출력이 팍 하고 떠요. 자, 여기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죠. 자, 톤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일단은 마스터 좀 낮추고요. 들으셨다시피 크랭크업 되면서 굉장히 붐붐해져요. 그래서 저는 이 마스터 볼륨에서 한 지금 10시, 11시 사이에 예, 제가 원하는 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트랩을 지금 아직 만땅이거든요. 트랩을 한번 줄여볼게요. 12시로. 괜찮네. 진짜 이래서 매삼에서 하나보다. 자, 미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신명 나네요 사운드가. 자 그러면 전 좀 궁금한 게 볼륨은 낮추고 게인을 빡 올려볼게요. 게인을 올리니까 베이스를 좀 더 빼야겠네. 지금 베이스가 거의 빵이거든요. 그리고 프레젠스 최대 트랩을 좀 더 올려볼게요. 미드를 스쿱 시키면 그렇구나. 요거를 아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지금 움직여지는 게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뭐 12시에 출발한다기보다는 뭔가 굉장히 시도를 많이 해봐도 돼요. 과감하게 꺾으셔도 되는 그런 앰프입니다. 아 좋다. 여기서 제가 이거를 25W로 되어져 있는데 10W로 좀 낮춰볼게요. 여러분 지금 베이스가 빵이에요. 베이스가 빵인데 뭐 앰프가 이래 이거 진짜. 베이스가 빵인데 베이스가 빵빵해요. 아주 희한하네. 희한한 앰프입니다. 재밌는 앰프예요. 자 그래서 그게 일단은 지금 모던 지금 모드에서 갔을 때 아주 양질의 하이게인 사운드가 뽑히고 있죠. 재밌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자 클린 채널은 빠르게 볼게요. 아 이게 영상 맨날 길어져 가지고. 자 클린 채널 클린 채널도 두 가지 모드로 되어져 있어요. 일반 클린이 있고 푸시드가 있습니다. 확 바뀌죠? 요거 하나로도 확 바뀌어요. 그 이제 푸시드로 가면은 말 그대로 푸시드. 그래서 살짝 이제 뒤에 그릿한 느낌들이 있죠?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좀 신세를 많이 진 게 이제 미니렉트로 이제 그 클린톤 녹음 같은 거 제가 좀 많이 했어요. 굉장히 결과값이 예쁘게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리버브 한번 걸어볼게요. 의외로 클린톤 녹음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쉽지 않거든요. 사실 생각보다 이 미니렉티에서 요 정도 이거 잡은 거보다 훨씬 더 양질의 사운드를 더 뽑을 수 있습니다. 결론을 낼게요. 일단 첫 번째, 사이즈는 미니인데 사운드는 미니 아니에요. 미니 아니고 이거 만약에 그 주변에 갖고 계신 분 있으시거나 뭐 중고로 구매하시거나 했을 때 4방짜리 그냥 일반 캐비넷에 한번 놓고 아까 제가 해본 것처럼 볼륨도 올려보세요. 장난 아닙니다. 거의 이게 왜냐하면 지금 캡터X에 연결을 해놨잖아요. 그러면은 캡터X에서 그 앰프가 시그널이 들어갈 때 앰프 시그널이 이제 100W짜리도 너무 크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1차 감쇄를 한번 해요. 그 녹음하는 이제 5인패로 들어가는 사운드를 감쇄하는데 보통 20W짜리들은 그런 1차 감쇄가 별로 필요 없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감쇄해야 돼요. 난리 나요. 지금 감쇄한 상태예요. 1차 감쇄 마이너스 dB를 쳤고 그 다음에 이제 볼륨을 이제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빡센 친구야. 그래서 미니로 보이지만 힘은 미니가 아닙니다. 미니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메사 쓰시는 분들은 이제 일단은 지금 녹음된 상태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 기준으로 해서 제가 느꼈던 어떤 메사의 매력은 다 담고 있어요.
다 담고 있고, 아, 물론 뉘앙스는 다 다르죠. 뭐 미니렉트도 다르고, 뭐 듀얼렉트도 다르고, 트리플렉트도 다르고, 뭐 앰프마다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메사 부기만의 어떤 버터리한 매력, 그다음에 어떤 그 하이게인을 치고 나갈 때 그 어떤 느낌. 그 다음에 사실 그리고 지금 사운드를 보자면 장르적으로도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가 사용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 이제 아주 양질의 클린 톤부터 아주 양질의 하이게인 톤까지, 그리고 아까 제가 좀 성향이 하이게인 중중이를 좋아하는 중중이 스타일이라서 그러는데, 빈티지 쪽 그 모드에서도 충분히 아마 락적인 사운드를 되게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팔팡미이네요.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게 무겁지도 않아요. 이게 몇 킬로더라? 뭐 한 4, 5kg, 5kg 정도 제가 되는 걸 알고 있는데 별로 무겁지도 않습니다. 사이즈도 작고요. 그래서 페달보드 하나도 10kg 넘는 경우 많잖아요. 그거보다 더 가벼운 무게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몇 번 이거 주인, 원 주인한테 제가 몇 번 꼬셨어요. 이거 제가 살 테니까 얼마에 줄 수 있냐. 근데 끝까지 안 팔더라고요. 아, 똑똑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지금 현재 연기인 줄 아닌 줄도 모르고 원래 처음에 이제 이거를 빌려왔다가 지금은 이제 명기가 됐어요. 저한테는 약간 이제 녹음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고요. 녹음 솔로에서 많이 사용을 했고, 뭐 제 그 음반 녹음 할 때는 솔직히 이제 백킹 트랙 같은 경우에는 650으로 다 했거든요. 근데 클린하고요, 솔로 등등등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로 지금 소화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녹음용으로도 굉장히 뭐 발군의 실력을 발휘를 했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타이틀을 미니로 달고 나왔지만 얘 절대 미니 아닙니다.